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유튜브 하시면서 내가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는 걸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, 가끔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나 친구한테 핸드폰을 빌려줄 때마다 이제 적잖이 이제 당황하셨을 텐데, 단순한 일이 아니죠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 검색 기록 평생 안 남게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프로필 사진을 누르시면은 유튜브에 내 데이터가 있습니다. 모바일에서도 같습니다. 모바일 분들은 지금 가지 마시고 다 보신 다음에 이제 가시면 되는데, 여기 오시면 유튜브에 저장되는 나의 데이터 옵션들을 만질 수가 있는데, 여기 조금 내려오시면은 이 유튜브 시청 기록과 검색 기록이 있어요. 이 시청 기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강아지 영상에 꽂혀가지고 강아지 영상을 보면은 그 기록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뭐 푸들이니 뭐 포메라니안이니 뭐 다양한 강아지 영상을 추천을 해주는데, 이거를 끄게 되면은 이제 유튜브 메인 화면이 그냥 누구나 좋아하는 그 소위 이제 멜론 탑백 영상들로 이제 채워지는 건데, 그래서 저는 이제 강아지에 꽂히면은 그날은 강아지 데이로 정하고 이제 하나만 보는 편이라서 이거는 그냥 켜두는 편인데,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. 유튜브 내에서 이제 검색한 기록, 이건 사실 이제 당장이라도 없애버리고 싶은데 괜히 여기서 이제 기록 관리 들어가지면 안 되는데, 괜히 여기 들어가셨다가 이제 예전에 검색한 거 그대로 이제 수치스럽게 표현이 되니까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, 여기서 사용 누르시면은 이제 활동 제어 창이 뜨는데, 여기서 하위 설정에서 둘 중에 이제 스위치 끄고 싶은 거, 뭐 시청 내역, 검색 내역 스위치 이제 끄시면 되는데, 이제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이제 검색 내역이 없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아직 있는데, 이제 앞으로 기록이 안 남는 거고 예전 것들은 지워주셔야 되는데, 뭐 브라우저 캐시를 지워도 되고, 아까 거기서 그 예전 검색 기록들을 전부 삭제해주시면은 앞으로는 진짜 남을 일이 없게 되는데, 그리고 보너스,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충격을 먹은 게 있는데,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은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 치실 때 그 뭐 다음번에 조금 편하게 들어가자고 편하게 로그인을 한다고 그 자동 저장되는 기능 있잖아요. 자, 구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여기 프로필을 누르고 이 열쇠를 무심코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봤는데, 여기 제가 예전에 저장한 아이디들 비밀번호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제가 여기서 호기심에 이 눈 모양 버튼 이거를 한번 눌러봤는데, 글쎄 제 비밀번호가 이제 그대로 뜨는 거지 뭐예요. 이야, 저는 인터넷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이 별 모양으로 표시하는 게 아닌, 뭐 해시니 뭐 MD5니 뭐 암호화된 게 아닌 플레인 텍스트, 이 문자 그대로 저장된 걸 처음 보고 그 충격에 온몸이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. 아무리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 완성이 편하더라도 이건 아니다.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물론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는 이 웹사이트가 이 각각 다른 암호화 기법으로 이 비밀번호를 처리를 하니까, 이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물론 이렇게 완전한 텍스트로 저장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, 물론 코니님 지금 뭐 어떤 암호화 기법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실 텐데, 얘기하면 뭐 긴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이 영상에서 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한데,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충격을 먹은 거는, 제가 제 친구한테 이 비밀번호들이 동기화되어 있는 구글 아이디를 주고 저기 다른 도시에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라고 시켰는데, 로그인을 했을 때 이 비밀번호들이 동기화돼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친구가 이 눈알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파파존스를 포함해서 뭐 다양한 뭐 카드사, 보험사 등 뭐 아이디 비밀번호 텍스트가 그대로 보였다 이 말이죠. 제 아무리 이 기억력이 감퇴하는 거를 사람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, 뭐 브라우저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이 자유롭게 인터넷 세상을 그 서핑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다. 저는 앞으로 비밀번호 자동 완성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. 이거는 뭐 권장사항입니다. 뭐 내가 구글 아이디를 다른 사람에게 줄 일은 없겠지만, 혹시 내가 어디 로그아웃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동기화된 비밀번호 이 눈알 표시를 눌렀어요. 그러면은 이제 내 모든 비밀번호들, 웹사이트들을 편하게 완전한 글자로 다 보는 거예요. 상상만 해도 몸 한쪽 구석이 저릿저릿하죠? 그러면 이번 짧은 영상에서는 유튜브 검색 기록과 자동 완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